덥게 귀엽다. 에이, 큐리보단 프레이리에 가깝죠. 안녕하세요. 다도스마다 전화해야겠다. 콧물에 기침에 열까지 난다고. 저 아가씨. 안녕? 내 전화가 이렇게까지 반가울 일이야? 아이, 그치. 우리 아버지 딸 강희주라면? 우리 가족이야. 야, 누가 가족이야? 이름 두고 야. 하지 말지. 이게 오빠한테 건방지게. 토요만찬에 이나 오빠 불러도 되지? 이나 오빠 놀 자격 충분하잖아. 아니야? 희주. 아빠. 저녁 정도로는 안 돼? 오빠 나한테 빚졌거든. 여기 저렇게 산다고? 아침 저녁 얼굴 마주 보면서? 빈손이네. 감사의 선물이라도 들고 올줄 알았더니 내 사람 주변에 여자 있는 거 별론데. 난 다도 수업 가는 길이 시간에 다도라니 말이 돼? 전 이비스 아저씨만 입 다물면 돼. 다도 선생님은? 내 덕에 하루 수업료 거저 먹는 거잖아. 시스타? 말하면 다 갖는 건가? 불로소득 고자질할 이유가 뭐 있어? 비밀? 아는 사람이야? 강희주. 농담이에요. 진짜 농담인가? 난 짜장면. 온 거 아니야? 그것뿐인가? 솔직히 차이니스 레스토랑은 강호보단 대종이잖아. 오늘은 짜장면이 땡기네. 아주 자극적인 짜장면으로 주세요. 여기 셰프님한테 말하면 아실 거예요. 네. 어? 느낌 안 좋아. 예뻐서? 오빠! 네? 다음엔 태호 오빠도 같이? 가. 나 농담 아닌데? 안전운전 부탁드릴게요. 네, 걱정. 근데 기지배가 그냥... 기지배라 하지 말랬지. 다들 어쩜 이래? 이나 오빠 그러고 갔는데 정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야? 이비서님? 왠지 몰라서 묻냐? 원인 제공자는 너야. 시작은 오빠였어. 이 집애가 진짜 이거 손가락 너. 근데 이게 꼬박꼬박한테 막 그냥 이걸. 야, 진짜. 내 말이. 엄마. 17이면 준성이냐. 더 이상의 철없는 짓 용납 못해? 근데 두 사람. 태호 오빠 내 수학쌤이에요. 누가 알겠어.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란 걸. 휘지 앉아. 완전 사페 집단 같아. 미스 진이 얼음팩까지 올 거야. 뺨에 대고 있어. 여보세요. 나 가출했어요.
뭘 그렇게 봐요? 가출 청소년 처음 보는 사람처럼. 태호 오빠하고는 과 동기만 하세요. 친구는 이나 오빠하고만. 지하철이 어떻게 생긴지는 알아? TV에서 봤어요. 뭐 이런 데다 보낸 거예요? 뭐? 앞집? 나도 가볼게. 데려다 줘서 고마워. 학교 가야지. 오늘 하루 쉬신다고 하셨잖아요. 내가 언제? 아, 어젯밤 분명... 교보! 두 사람 여기 사는 거 오빠 알고 있었어? 장난이지? 짜증나. 저 언니 좋아하지. 거봐. 내가 느낌 안 좋다고 했잖아. 진심으로. 사랑해고야. 안 들킬 자신 있어? 한 사람을 아는데 20일이면 충분해. 끝났어요. 이제 데리러 와도 돼. 그럼 계속 수고해요. 한태호 씨가 그려놓은 선 밖에서. 찾았다.